권인데 경매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저당권 할 때도 경매를 요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일단 경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되냐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것도 제발 부탁인데 소멸된다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소멸된다고요? 무조건 소멸된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자꾸 그냥 뭐냐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이러고 나서 그냥 문제 풀 때는 뭐예요? 그냥 틀려. 뭐라고요? 무조건 소멸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뭐 어떤 예외도 없이 그냥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런 이제 이 강조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뭐 반드시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권이 소멸됐을 경매가 됐을 때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인데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제가 용익물권이라고 안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용익물권이든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든 모든 용익권은 누구하고 비교해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최우선순위 저당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늦으면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해요.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질 않아요. 이건 예외가 있긴 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누가 그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연습할 거예요. 또 물어봤을 때 또 잘못 말씀드리면 삐질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누가 그 비교해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로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더라도요? 경매가 되더라도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좀 기억한다면 가압류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긴 한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질문을 해서 적어놓는 것뿐입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경매가 되면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무조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아세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리면 이 승소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가압류. 왜요? 돈 빌려줬으니까. 금전 채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제 누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기 뭐죠? 대전역 앞에서 배포하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죠, 그죠? 그럴 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뭘 하는 거예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니라서요? 금전 채권이 아니라서. 그래서 금전 채권은 가압류, 금전 이외의 채권은 뭐죠? 가처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 요 두 가지 가지고 소멸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럼 여기서 왜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을 하느냐?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배당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소멸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가압류도 왜 무조건 소멸하겠어요? 가압류 왜 한다고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소멸이 돼야 돼.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고요. 이 사람은 돈을 누구한테 받게 되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뭐죠? 반환받게 된다. 꼭 기억해 두셨죠?
그 다음에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이제 뭘 맞냐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배당순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순위를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뭐 근로제, 3개월치 임금, 소액 임차 보증금, 3순위, 당해세 이딴 식으로 외우고 있다가 저한테 적발되면 저한테 뭐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우는 게 자꾸 우리 문제 풀 때 방해를 해요. 당해세니 뭐 이런 거 낼 리도 없고요. 실제로 그 국세 지방세는 그게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다 틀려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판례가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절대로 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 배당 순이라는 말 뜻이죠. 돈 받는 순이잖아요. 돈 받는 순이잖아요. 결국은 우선 변제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순이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주어진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고 그게 결국은 뭐죠? 배당순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뭐가 주어져요?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배당순위가 주어집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배당순위가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뭐죠?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요. 자, 배당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뭐라면요?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뭐가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다음 건데요. 가압류를 넣어놨으니까 가압류에 대해서만 하나 좀 추가를 하면 가압류의 경우에는 배당순위가 선순위 저당권보다는 배당순위가 후순위예요. 후순위 저당권하고는 배당순위가 동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입니다. 동순위. 잘 내지는 않는데 이런 겁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고 을과 병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뭐죠? 후순위고 후순위 저당권하고 뭐죠? 동순위. 그래서 을과 병은 뭐죠?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돼요. 뭐 이 정도인데 잘 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죠. 연습도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많이 안 해요. 몇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차피 민법은 나오는 사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가지만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꼭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입니다. 경매가 들어간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봤더니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참 제가 어떨 때는 이게 막 화딱지가 날 정도로 잘 틀리는 사례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고집을 부려. 마음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에 틀리는 건데. 자, 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경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가장 빠른 저당권하고 비교합니다. 얘보다 뭐죠? 늦어요. 따라서 을전세권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가 아니에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경매를 신청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판단하다가 틀리게 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자, 다 소멸됐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배당을. 근데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셋 다 뭐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 해가지고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문제 나왔을 때 모의고사 보내실 때 틀리신 분이 계시면 제가 뭐죠? 막 삐지고 화낼지도 몰라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웃으시는데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 보고 채점해 보잖아요. 80%가 그냥 틀려요. 80%가. 또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죠. 다음 주에 또 내잖아요. 또 80%가 또 그대로 틀려. 이걸 한 5번 반복을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빠따로 좁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뭔가 싶어. 그냥 뭐 어떨 때는 그냥 폭폭히 죽겠어요. 그냥 뭐 미치겠어 진짜. 뭐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명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자, 이해되셨죠? 그죠? 두 번째. 자, 예외는 안 할 거예요. 항상 조심할 것은 민법 뭐가 중요한 과목이에요? 원칙. 예외를 안 하면 뭐 괜히 찜찜한데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그죠? 자, 1순위로 배당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배당 1순위. 누가 1순위? 예,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다. 자, 제가 예외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뭘 받지 못해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데 자꾸 이게 뭐 하냐면 그냥 실행비용, 뭐 근로자의 3개월치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데 외우고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러면서 그거 외워놓고서는 다 했다 이러고 나서 아락실 막 이러면서 끝내버리니까 이게 우리를 사람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만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뭘 받지 못해요? 배당을 못 받는다.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합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뭐죠? 집안 들어먹는다. 그죠? 자, 이 전세권이 2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부동산이 5억짜리예요. 그러면 1번, 2번 같은 거 경락받고 싶을 때 5억 쓰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얘는 누구한테 돈 받을 사람이에요?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얼마를 날려요? 7억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한다면 절대로 어디에 참가하면 안 돼요? 경매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괜히 경매에 참가했다 그냥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이게 한번 사기당하면 1, 20만 원 손해봐요. 몇 억씩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뭐죠? 중요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죠? 세 번째. 세 번째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데.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는데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해요.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겠죠. 아, 왜 또 갑자기 또 경직됐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알면서도 경직되지 마세요, 그죠? 저 안 때려요, 억제하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얘도 뭐죠? 무조건 소멸한다. 자, 배당순위입니다. 1순위가 누구예요? 갑. 2순위가 누구예요? 병이다, 그죠?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지상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리 오늘 전세권 하면서 얘는 특이하게도 뭐가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 없어요. 주택 임차권이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을은 받을 돈이 있다면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 안본 배분 받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당권과 함께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권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다시 말씀드려요. 실행비용, 클로제, 3개월치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이런 거 캐치를 못한다고.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네 번째, 주택 임차권입니다.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하려고 해요. 주택이죠.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할게요. 아,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했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이 왔는데 그 사이에 세 번째로 건물 주인이, 주택 주인이 병 앞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0억을 먼저 빌렸다. 그래서 깜짝 몰라서 네 번째로 갑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게 됐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갑 주택 임차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니까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누가 1순위입니까? 을. 2순위가 누구예요? 병. 3순위가 뭐죠? 갑이다.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배당 순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뭐죠? 맨 꼬랩이다. 그럼 갑이 지금 받을 돈이 없죠? 누가 그냥 받아.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10억이니까. 그죠? 남는 돈 없겠죠? 이때 갑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느냐.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예. 네. 을에게 500만을 뭐죠? 갚으면 된다. 만약에 을에게 500만을 갚게 되면, 줄게요. 자, 갚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죠? 얘밖에 없잖아요. 얘보다 먼저 주민등록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갑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죠.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요 3억 원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되죠? 경락인한테 3억 원을 다 돌려주면 받으면 된다. 따라서 요때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제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왜 이런 사례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 무조건 나오냐면 항상 우리가 그 조심할 것은 뭔가를 보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은 결국 서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보장해 주는 척하지만 절대로 보장되는 거 없고요. 특히 우리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1순위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 저당권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택임차인으로서 뭔가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에 불과해요? 환상에 불과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당권은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돈을 미리 갚는 것도 뭐죠? 한 가지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 반드시 뭐죠? 이해하셔야 되고요.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냥 다시 교재 오시면 388페이지에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죠. 일단 1번 소멸 청구에서 대단히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 당하죠? 소멸 청구 당하고요. 소멸 청구 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한다. 388페이지요? 그죠? 우리 388페이지 계속 보고 있는데. 그죠? 그다음 2번 전세권의 소멸 청구 아까 했죠?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된다. 어떻게 목적물이 멸실인데 전부 멸실, 일부 멸실인데 특별한 건 없어요. 만약에 전세권이 고의 과실 없이 멸실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귀책사유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소멸하게 됐다, 멸실되게 됐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의 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죠? 충당할 수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포기할 수 있고 대표해지가 나와 있죠.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거 틀리면 참 막 뭐 진짜 맴매하고 싶죠. 답은 뭐죠? 3번.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절대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죠.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뭘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따라서 한번 목적물이 매매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2번 전세권 소멸 효과 1. 동시 이행 관계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반환과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서류의 교부와 그다음에 전세금의 반환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다. 교재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큰 의미는 없고 일단은 근데 하드는 보시면 2번에 가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우측에 판례죠? 아, 뭐지 판례는 아니구나.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한다. 먼저 집을 비워주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서류를 교부해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뭐 할 수 있죠? 신청할 수가 있다. 전세권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지금 전세금을 돌려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는데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집부터 비워주고 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별도의 규정을 둬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에서 우선 변제권인데 한마디로 줄 수 있죠.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상 회복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번 부속물 수급권 및 뭐가 나오냐면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부합이 되는 경우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보고요.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뭐로 가게 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죠.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만. 그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고 이거는 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합되지 않았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뭐 되지 않았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어야 된다.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서 살고 있는데 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2층으로 뭐 했냐면 증축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어떤 각서를 써줬냐면은 2층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줬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것이 원칙에 따라서 뭐 하게 돼요? 부합했다면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각서가 뭐예요?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2층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하지 않았어요? 부합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니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 각서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했다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갑의 입장에선 이 각서 받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지켜서야 된다. 뭐 하도록? 부합되도록.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출구를 뭐요? 안으로 뽑으라고 뭐죠? 지켜서야 된다. 또 을의 입장에서는 각서 써달라 그러면 써줘도 상관은 없는데 출구를 뭐죠? 밖으로 뽑아버리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된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이 각서가 뭐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사례인데. 그럼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가요. 을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증축했어요. 그때는 을의 입장에서 부합시키는 게 나아요? 부합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이해 못하고 계시네. 부합시키는 게 낫죠?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동의 또는 매수했어야 되잖아요. 무단으로 증축했다면 어차피 밑에 거 청구 못해요. 그죠?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뭐 하는 게 더 유리해요? 부합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표정이 어두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아무튼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에서도 똑같은 거 또 할 거니까.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넘기셔서 39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페이지가 나옵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전세권자는 목적물로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X죠. 전세권자는 뭐가 없습니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고요.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뭘 부담합니까? 책임을 부담한다. 4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는 누구한테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번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받아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전세금은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유리를 상실하며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죠? 누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끝입니다.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끝내겠습니다. 항상 걱정스러워.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처음에 배울 때는 뭔가 복잡한 듯 하지만요. 문제 딱딱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기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드린 이유는 이거를 막 복잡하게 기억하면 문제 못 풉니다. 이게 나오면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니까요. 자 이제 399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담보물권이 나오죠. 총설 담보제도의 의의. 의의 뭐 간단하죠.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뛸까 고민하는 게 뭐죠? 담보제도고요. 돈 안 뛰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울 수가 있죠. 이게 뭐죠? 인적담보. 담보를 설정할 수 있죠. 그게 뭐죠? 물적담보. 이런 얘기고 참 다행인 게 인적담보 보증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보증까지 시험범위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뭐죠? 입씨름하고 싸움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우리는 인적담보는 시험범위가 아니고 물적담보만 시험범위죠. 넘겨보시면 담보물권의 종류 우리가 하나씩 배워갈 거고요. 넘겨보시면 400페이지에 담보물권의 특질해가지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네 가지가 있는데 물상대위성은 저당권 할 때 할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요. 뭐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죠.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고요. 저당권이 없더라도 돈은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저당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을 띠게 되는 거죠. 주된 권리인 채권이 없어진다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됩니다.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 부종성이고요. 따라서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을 당연히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단 불가분성 뭐냐면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렸는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만 갚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당권이 반으로 줄은 건 아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여기서 이거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끝입니다. 우측에 대표이지 풀어볼까요?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왜요? 부종성 때문에. 2번 피담보 채권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이게 뭐죠? 수반성이죠. 3번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X고 D사겠지만 압류를 해야 되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권 전부 담보물의 전부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 담보물의 전부에 애자가 빠졌나요? 아무튼 불가분성이죠.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D사겠지만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3번 담보물권에 효력해서 1번 우선변제적 효력. 무슨 말이죠?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누구한테는요? 담보물권에는. 2번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에서 후반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유치권에는 이러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소멸이 돼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배당받는 순위가 뭐죠? 우선변제권이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그죠? 그잖아요.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가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요. 또 표정이 또 왜 새로운 거 듣는 것처럼 그래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게 뭐죠? 우선 변제권이다. 소멸이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가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겠죠. 2번 유치적 효력. 반환을 거부하면서 변제를 촉구하는 효력을 말하고요. 저당권은 이런 거 없고. 3번 수익적 효력이라는 것은 수익을 통해서 변제 충당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행 민법은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넘겨보신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이 나오는데 유치권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